차기 대권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과 광주 전남 시도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권 주자 가운데 차기 대통령감으로 광주 전남 지역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 총리에 대한 지역민의 선호도는 53.5%로 다음 순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성공한 총리라는 평가를 지렛대 삼아 이 총리가 대통령으로 직행하길 바라는 광주 전남 민심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76.5%로 잘못하고 있다와 비교해 4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 역시 호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6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응답자 68.6%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광주 지역 송갑석, 장병환, 김경진 의원 등 3명이 응답자 50% 이상으로부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남 지역 송금주, 이계호, 서삼석, 박지원, 이용주, 정인화, 황주홍, 윤영일 의원 등 8명이 50% 넘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직무 수행 평가는 올해 총선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과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역시 호남 정치 판세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전남의 19세 이상 남녀 9,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비례를 할당해 표본을 추출하고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응답률이 18.1%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